이렇게 골목 강사를 준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도 정말 많이 느끼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가?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뭔가 상상하는 것 같은데? 강남도 창원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와서 C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네. 소개. 강남도 창원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와서 C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골목 강사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강사 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유튜브로 예티튜드 예진 강사님 영상 많이 보고 이제 인스타까지 들어가서 이제 지원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글을 읽고 지금 제 상황에 너무 딱 맞는 네, 저한테 지금 이건 저를 위한 프로젝트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예티튜드 채널을 꾸준히 보다가 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지원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원할 때도 영상 찍어 보내줬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영상 보면서 되게 풋풋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나도 있었던 그 20대 풋풋함과 또 되게 청량한 느낌? 그런 게 느껴져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 골목 강사 프로젝트의 취지는 아무것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진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나 이때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았겠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그런 거를 진짜 친한 동생을 CS 강사로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어떤 시나리오도 전혀 준비 안 했고 그리고 주연님한테도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너무 처음부터 안 갖추고 와도 될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사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아 진짜? 네. 어떤 걸 바랬었어요? 일단은 생각지 못했던 거는 친동생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사실 제가 너무 바라던 바지만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월급을 주고 제가 지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강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어쨌든 간절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CS 강사로 사내 강사로 들어가던 취업을 하던 아니면 뭐 프리랜서 강사로 시작을 하던 강사로서 무대로 설 수 있게끔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계속 본인이 발전하고 계속 노력해서 본인을 자리매김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 몫이긴 해요. 다만 그거를 도와주는 이 초기 작업은 내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촬영이 헛되지 않으면서 본인도 이 기록들이 추후에 5년, 10년이 됐을 때 그냥 웃고 떠들면서 넘기지 말고 그때 진짜 되게 좋은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사, 이제 CS 강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CS 강사를 되고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진로적인 고민이 많았을 때에 바로 전 직장이 이제 일주일 플러스 본사에서 재고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계속 서비스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제가 서비스 일은 하고 싶었지만 이게 어떠한 만족감이 채워지지 못하고 아 그러면 내가 사무직이 맞나 라고 사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CS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교육하는 거를 보고 그때 처음 이제 CS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도움을 주면서 저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학교에서 전공한 네. 공부는 어떤 거예요? 과 이름은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인데 이게 호텔 일이랑 카지노랑 관광 이제 전체적인 좀 서비스를 전부 다 배우는 학과고 그래서 뭐 관광학이나 이미지 메이킹 등등 해서 실기나 이론적으로 다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LG U+에서 근무하면서 네. 서비스 강사 업무는 아니었지만 네. 누군가의 그 강의를 보고서 네. 저 사람의 그 모습 선망이 네.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약간 되게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계기, 큰 계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지나가다 봤지만 누군가는 그 교육을 그냥 듣고 말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약간 그 계기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된 거니까 CS 강사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럼 CS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아요? 그냥 아는 대로 편하게 한번. 일단은 좀 크게는 사내 강사랑 이제 프리랜서로 나뉘어져 있는. 내 영상을 좀 잘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도 좀 기업 교육에서 이제 각자 조금 전공 분야로 뭐 고객 만족이나 뭐 소통 이렇게 하는 전공 분야로 이렇게 사내 강사는 직원들을 강의를 해주고 또 프리랜서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요청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강의라는 업무는 맞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고객 만족, 네. CS에 대한 그 개념은 얘기하셨지만 CS가 제대로 뭔지는 알아야 되고 CS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 어떤 컨텐츠를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내가 다룰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 주연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잡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는 이 프로젝트 동안 그래서 나는 CS 강사고 특출나게 이 분야의 컨텐츠로 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이번에 잡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프로젝트 하는 이 기간 몇 개월 동안은 사실 확 잡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CS 강사들이 하는 모든 강의 예를 들면 뭐 불만 고객 응대 정말 인사 교육 그 그냥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음식점 평범한 음식점에서도 CS가 필요하단 말이지 고객 만족이 되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아, 직원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사장님 고객을 입장에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나 주문하실 때 메뉴 같은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문이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주문 음식을 받을 때의 전달 방식에서 네, 편하게 느끼시도록 하고 앉는 자리, 드시는 맛 이런 것들 다. 맛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보면 딱 왔을 때 편하게 뭔가 고르거나 네. 메뉴판을 볼 수 있는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주문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도 고객 만족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또 음식을 받을 때 직원과의 교류에서 맞아 맞아 만날 수 있는 음식을 전달하고 받을 때에서 그런 거 있잖아 그릇도 막 툭툭 하는 네. 그런 데는 다시는 안 가지 네. 서비스 강사로서 절대 용납할 네, 수 없는 근데 하나를 주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만족의 식당에서 필요한 CS인 거죠. 네. 그리고 맛도. 네. 맛은 무조건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음식점에서 아무리 친절해도 없어요. 맛 없으면 안 가거든요. 네. 주차 공간이나 시설적인 거. 네. 화장실 되게 중요해요. 네, 화장실. 전 화장실 되게 중요해요. 저도요. 맞죠. 네. 사장님 뭐 말 화법 같은 거. 직원의 화법 같은 거. 네. 인사 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맞이하는지 맞이할 때 인사 정말 우리가 잠깐이지만 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CS 교육이 진짜 많거든요. 1년 내내 할 수 있어. 기간적으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어떤 목표? 이 정도는 내가 달성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든 좋아요. 근무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저 일단 후반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너무 경험도 없어서 사내 강사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 강사로 하고 싶으면 네. 어떤 회사의 사내 강사가 되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아직 마음을 결정한 건 아닌데 백화점에서 시작하면 너무 정말 다양한 가게들이랑 점포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많이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점포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네. 그러면 다른 업종도 많은데? 뭐 주유소도 다양한 점포도 있고 편의점도 그쵸. 있고 은행도 있고 그쵸. 근데 백화점이 이유가 있어요? 또 백화점에 일을 했었어서 그런지 또 층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식당가도 있고 또 의류부터 소품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제가 뭔가 더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고 조금은 편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의 CS 강사. 네. CS 강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주현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진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없었어요. 제가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아 진짜? 네. 강사로서 무대로 설 수 있게끔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전공 분야로 뭐 고객 만족이나 뭐 소통 이렇게 하는 전공 분야로 아예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든 좋아요. 돌봄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근데 다 친구들 이제 막 나가 있고 돈 벌고 취업하고 네. 불안하지 않아?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돈 알바 이런 거 해요? 아니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 저희 부모님이? 네. 돈을 이제 제가 계속 벌다가 지금 이 직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만두고 이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진짜 큰맘 먹고 네네. 한 거구나. 이 프로젝트 하는 데에 집중을 하라고 서울에 있는 동안은 지원을 해주기로. 와 감동이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팍팍 과제 줄게. 열심히 네.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네. 주변에 CS 강사 일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쵸? 네. 나도 생각해보면 CS 강사를 나로 인해 처음 듣는 친구들이었어. 아, 네, 맞아. 저도 이번에 한다고 했을 때 다 CS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맞아. 네, 아예 모르는 친구 맞아. 근데 나는 지금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12년 전에 CS 강사를 이제 시작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거든. 10년이 넘게 내가 한 직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물론 제가 회사도 옮기고 프리랜서 하면서 너무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업종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변화를 줬기 때문에 더 빨리 간 것도 있고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 CS 강사도 그렇고 강의라는 이 강사라는 직업 이거를 통해서 강사를 공부하고 강사를 시작하려고 배우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되게 많이 도움 많이 돼. 되면 너무 좋고 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안 되더라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CS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사내 강사로 가고 싶은지부터 공고 같이 찾아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격 요건 내가 채워야 될 거,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도전해야죠. 네. 그리고 사내 강사의 합격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면접 때 시강 준비하는 맞아요, 게 중요한 거. 역시 예티튜드를 네, 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티튜드 구독자답다. 네. 좋아요. 시강이에요, 시강. 시범 강의. 네. 그래서 시범 강의가 거의 80%. 내가 강의를 그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네. 정말 그 짧은 20분, 10분 이 사이에 나의 모든 걸 전달해줘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네. 일반적인 막 1시간, 4시간 강의보다 이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일단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본인이 이제 같이 혼자서 채용 공고를 봤지만 저랑 같이 채용 공고를 같이 볼 거예요. 네. 같이 보고 그리고 몇 개 고르자고요. 네. 당장 타이트한 일정 말고 네.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개 네.
도전해보시. 아, 이런 공고가 있고, 뭐 이런 게 또 자주 나오네. 뭐 이런 사내강사 채용 공고를 눈여겨봐야겠다. 아, 네. 뭐 이런 거를 일단 1단계.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준비를 할 거예요.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들. 네.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들 뭐가 있을까요? 자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스피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강의 자료 만드는 거, 네. 스피치, 네. 태도. 네. 좋아요. 그러면 강의 자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파워포인트 다뤄본 적 있어요? 전에 이제 자료 대학 발표? 때 발표하면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본인 수준이 그러면 발표로 따졌을 때 상중하 중에 어느 수준이에요? 작업 수준이?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 네. 나중에 발표 자료 한번 보여줘요. 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PPT 능력이 막 고수 아니어도 돼요. 네. 그리고 강의 자료의 핵심은 PPT를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는 그 부수적인 거고, 내가 어떤 내용을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사례를 내 것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CS 강의는 좋은 게 내가 늘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으로서의 느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늘 열려있어요. 한번 만들면 10년 내내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CS 강사면 분야가 수십, 수백 가지니까 그런 자료를 늘 깨어있어요. 늘. 이거 캠코더 대관해주셨던 분의 어떤 화법, 대관해줄 때 어떤 제스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 깨어있어요. 그게 CS 강사의 첫 번째 자질. 그래야지 강의 자료가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늘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컨텐츠, 신선한 컨텐츠, 네. 최신의 컨텐츠, 그리고 실질적이고 내가 정말 느꼈던. 앞으로도 우리가 과제도 내지만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서도 그냥 지하철 타지 마시고 깨어있으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네. 그거를 다음 주에 어떤 거 기억해주세요. 한번 적어볼게요. 나중에 그거를 폴더화 시키면 돼. 이 자료는 나중에 인사교육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그 자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그 정도로 파일을 많이 자료를.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예요. 내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중에서도 신선하고 적합하고 좋은 재료고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쓰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늘 하시면 돼요. 네. 책에서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의 강의 자료를 보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과제 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 건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야지만 나중에 시범 강의를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끝나지 말고, 가서도 내가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뭘 어떤 강의라든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립심이 생겨야 돼요.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강의를 많이 해볼 거고, 이거를 많이 쓸게요.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저도 강의를 직접 듣고 피드백도 하고 본인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피드백을 계속 코칭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상에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네. 백화점도 가보시고요. 네. 안 사도 돼요. 고객으로서 백화점에 가보고 업종 다양하게 네. 그곳에서 10개 정도의 컨텐츠, 그 컨텐츠라고 하면 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사례, CS 사례를 일단은 10개 이상.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최소 10개 이상을 일단은 메모해 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가고 싶은 채용 공고 리스트 10개 정해오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좀 추천할게요. CS 강사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책 있네. 이거 한번 읽어보자. 네. 예티튜드 영상. 네. CS 강사 컨텐츠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CS 강사 컨텐츠. 그거 옛날 거긴 하지만 그거를 좀 보시고, 최근에 올린 강의 한잔 영상들도 사실 다 강사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티튜드 영상은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일주일 되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꼭 열심히 해야겠다. 오, 내가 팍팍 과제 줄게. 근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 맞아. 역시 예티튜드를 네, 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예티튜드 구독자답다. 네. 아, 좋아요. 그러면 강의들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상에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백화점도 가보시고요. 안 사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일주일 되게 빠를 것 같아. 우선 오늘 두 번째 골목 강사. 1대1로 이렇게 수업하니까 좋다. 뭔가 지난주에 우리 일주일 거의 일주일 좀 안 돼서 봤죠? 네.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 이 과제를 하면서는 밖을 안 나갈 수가 없는 과제들이 많아서 우리 그때 과제가 뭐였죠? 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자료 모으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좀 카페 글도 세 번 써야 되고 그리고 강사님 유튜브 보고 이제 좀 궁금한 점 느낀 점 알아오기. 그래서 일단은 생활 속에서 CS 사례 찾기. 네. 어땠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고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생각보다 순간순간 엄청 많이 캐치를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 좀 뭐가 기억에 남아요? 좀 알려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을 블로그에 썼는데 그 쭈꾸미 집에서 이렇게 네, 딱 맞아.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냥 앞치마였네요? 네네 앞치마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갖다 드린다 이런 서비스를 제가 정말 식당 가면서 잘 못 받아보는 거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꼈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제일 최근이 어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와인바를 갔는데 친구가 와인 잔을 깨뜨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너무 죄송하다고 드렸는데 아 너무 괜찮다고 안 다치셨냐 이렇게 먼저 걱정해 주시고 절대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면서 서비스를 오히려 더 주셨어요. 안주를.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 우리 고객응대 교육을 가면 식당의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돌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고객들한테 인사하세요 이런 매일 루틴한 상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그런 좋은 사례를 본인이 느낀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의 고객 응대법도 강사들은 알아야 되고 플러스로 정말 그 특정 업종의 상황들 그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강사로서는 그런 응대 사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례를 계속 경험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이번에 쭈꾸미 사례가 너무 좋아 이걸로 CS 교육 만들어야지 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례, 내 사례, 책의 사례 많은 것들을 통틀어서 내 거화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과제들은 늘 내가 관심을 둬야 돼요. CS 강사 할 때 강의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익해야 돼. 유익.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강의가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돼. 예를 들면 백화점 직원이에요. 네. 오늘 직원들이 CS 교육이라 오전 아침 8시부터 오픈 전에 이제 1시간 교육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산행하면 대부분이래요. 또는 점심시간에 강의를 하래. 밥 먹는 시간에 하래. 그 이제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고 쉬기도 모자란 시간에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돼요. 반감이 일단 있어. 사내에서는. 이거를 강사로서 거부감을 느낀 게 당연한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 입장 돼봐요. 네. 얼마나 쉬고 싶고 힘들고 막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막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막 피곤해 쩔어 있는데 그 교육 들으라 그래. 아니면 막 새벽에 나와서 출근을 일찍 해야 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면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강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공감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건 이 사람들도 이 컨텐츠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돼요 아 맞아 이런 느낌이 공감이거든요 백화점 교육을 막 하는데 갑자기 뭐 어디 막 이상한 막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유익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감과 유익은 사실 되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지루하지 않게. 유익하고 공감들이 형성화돼 이거를 또 이 강의를 또 재밌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고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되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강사로서 필요한 스킬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저는 흥미요. 흥미. 흥미는 이제 그거를 제가 전달하면서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강사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공부하고 책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면 그래 콘텐츠는 내가 어떻게 유익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 요소를 내가 한다는 것도 재미없는 사람인데 나 되게 웃긴 사람 아닌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코드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내가 개그맨이 되라 이게 아니라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어떤 게임이나 스팟 활동 같은 거 간단한 어떤 뭐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흥미 요소를 느껴요. 마음 열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까먹지 않게 소통을 요구하고 수강생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대답도 하게 하고 생각도 나누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흥미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정의하면 강사 혼자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유익. 유익. 네. 두 번째는? 공감. 공감. 세 번째는? 흥미. 흥미.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가지가 우리가 일상에서의 CS 사례 찾기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책 읽는 거였죠? 네. 책 읽는 건 또 어땠어요? 무슨 책이었죠? 저 CS 강사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리포트 형식이었어가지고 제가 CS 강사에 대한 뭔가 정의 그리고 진짜 궁금증을 가질만 했던 정말 사소한 궁금증까지 예를 들면 정장을 꼭 입어야 하는가라든지 꼭 뭐 스타킹 신어야 되는가 이런 사소한 질문까지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CS의 뭐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좀 개념 정립이 더 많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추천했던 거는 사실 그냥 좀 직관적으로 CS 강사가 어떤 건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읽을 과제 책들은 제가 중간중간 정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강사님이 한번 자유롭게 정해보세요. 대신에 이번 주의 과제는 좀 조금 이제 많아질 건데 본인이 자료를 만들어 올 거예요. 강의 자료를.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작아? 백화점 사내 강사로 가고 싶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대상은 백화점 직원으로 합시다.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뭘 것 같으세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불만 고객? 왜 불만 고객? 백화점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그냥 진짜 딱 판매를 하고 계산을 해주는 데에서는 직원들이 크게 문제를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불만 고객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을 받았을 때 응대가 조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불만 고객 하나 적어볼까요? 고객으로서 딱 들어갔을 때 입장에서부터 한번 동선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동선을 고려하면서 이 매장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나는 고객이고 고객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뭐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밝은 미소? 자세? 적극적인 자세? 자세도? 네. 목소리? 또? 인사? 인사. 네. 맞아요. 첫 맞이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맞이에서의 필요한 교육이 있죠. 인사했어. 그 다음에 무슨 교육해요? 세일즈 교육. 세일즈 교육. 바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고 니즈박. 니즈박 그렇죠. 형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추천 멘트. 그게 이제 세일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맡긴다는 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고객의 입장에서와 직원의 입장에서 백화점이라는 곳을 진짜 파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야 돼. 여러 군데 가도 좋고 특정한 군데 여러 번 가도 상관없지만 동선을 파악해서 그들의 그걸 뭐라고 하냐면 MOT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백화점으로 치면 사실 주차장부터 간 사람도 있거든. 주차장에서부터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또는 지하철을 나와서 하는 순간부터가 백화점의 서비스를 딱 기대하는 순간이에요. 백화점의 서비스를 만나는 모든 순간을 다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강사들은 그게 이제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MOT라고도 하고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CS 강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지 강의를 짤 수 있어. 우리는 일단 타겟은 백화점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료를 먼저 만들어 올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맞이할 때 필요한 교육. 아까 말했던 인사, 용모 복장, 눈빛, 표정, 미소, 멘트, 자세. 그런 게 사실 이 첫 맞이하는 순간에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백화점 직원들한테 1시간짜리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오시는 거. 그게 이번 주 과제.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야 되고 서론에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 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마지막 결론에는 오늘 총 내용, 본론의 내용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근데 이 생각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거보다 우리는 완성된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벽은 없어요. 강의에서 완벽하게 누군가가 만족하고 100% 좋아하고 이 강의 자료의 완벽함? 없어. 다만 저와 함께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같이 할 거예요. 기업 정보를 좀 보면 좋은데 업종을 봐봐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이게 뭐냐면 제가 첫 회사가 여기 이런 데였어. 두잉 CNS가 아니고 동종업계 휴콥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백화점에 주차장에 있는 직원, 미화하는 직원, 안내데스크 리셉션 직원 이 직원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직원인 거야. 백화점에 근무하지만 여기 직원, 파견 직원. 그걸 뭐라고 하냐? 아웃소싱. 아,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도 회사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한 업종,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 위치, 이런 것들. 자, 보면은 일단 정규직으로 뽑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미아, 그리고 CS 매니저. 여기는 CS 강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CS 매니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력 무관. 사원급으로 입사를 하는 거고요. 우대사항 있네요. 강사나 코치 자격증. 보통 백화점 이렇게 보셨을 때 안에 CS 강사가 몇 분 정도 근무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래도 막 적은 데는 한두 명? 많으면 네다섯 명? 정말 큰 데는? 대표님 처음에 근무지 고르실 때 어떤 제일 가고자 하는 거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어요? 가까운 곳을 뭐 우선적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갔다든지 하고 싶은 데 했지.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네임 밸류를 높인, 그러니까 내 경력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직을 해서 현대자동차 간 거였고 처음에는 사실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그 휴콥이라는 회사는 그때 말했던 대로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면접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었어. 면접을 볼 때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보통 시범 강의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콘텐츠 제작이나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역량을 확인하실까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강의 자료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PPT 제가 발표하면서 네. 보는 강의 자료로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콘텐츠를 만들어낸 완성물이니까 저 사람의 제작 능력, 기획 능력을 보여주는 저 자료로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저의 그 발표 자료 만들기 강의 자료 만들기 네. 30분짜리 네. 그리고 첫 그 맞이할 때 백화점 직원들에게 필요한 CS 교육을 의뢰받은 상황이에요. 네. 그때 강사님이 알아서 주제 짜주세요. 첫 맞이에서의 필요한 교육 좀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의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 해서 30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간단하게 여기서 강의를 좀 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코칭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책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백화점도 많이 가야 된다. 열심히 성장하는 거를 글로 느껴지게끔 계속 과제해 주시고 네. 과제를 하면서 자료 만들면서 어려운 점, 뭐 사례 같은 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나는 것들도 다 기록하세요. 어때요? 2주 정도 해봤는데
이게 진짜 딱 내주신 과제에만 몰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아 이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착착착착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되겠구나. 이런 내 네, 마음이 정말 진짜? 있었어요. 그냥 처음에도 제가 이 꿈을 가지고 나서도 제가 나름 뭐 책도 읽고 한다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그게 없이 그때도 책을 분명히 읽고는 했지만 어떻게 후회 확신도 없고 그냥 아 이게 뭘 하고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뭔가 딱딱딱 해야 될 거를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하면서도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아 스스로? 네 카페 맞아, 맞아. 글 쓰는 카페 것도 글쓰면서도. 그것도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데요? 내가 초보 강사로 돌아갔을 때 필요한 것들 그거를 되게 쏙쏙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 네. 내가 빠져도 강사님한테서 내가 사라져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정말. 근데 이런 거를 아카데미에서 알려주지 않아. 네, 네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고 맞아, 배울 수가 맞아. 없는 내용들인 맞아. 것 같아요. 사실 골목 강사가 목표가 강사가 되도록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원래는 그런 게 되게 좋겠어요. 강사가 되는 것에서 막 목표하면 사실 금방 이룰 거거든요.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하면 내가 강사로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 정말 열악한 데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휴게실에서 강의한 적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사내에서 많이 훈련하니까 처음엔 당황스럽지. 최악의 상황에서 강의를 해보니 더 최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괜찮고 너무 좋은 환경도 있지. 막 100명, 500명까지 있는 강의장. 네. 거기서도 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뭐 내가 또 이런 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강사로서의 어떤 나는 막 이런 무대에 서볼까 로망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고 늘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해야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사님이 저는 사내 강사로 들어가신다면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의연하게 전문가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나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진짜 솔직히 강사를 한다 해서 어디 아카데미를 알아보거나 했을 때 그냥 진짜 강사만 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서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기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사실 그 재료 모으기도 사사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초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뭐 여기서 근무할 거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막 자료가 모아져야 되고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사내 강사로 이제 합격이 되면 또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강사 프로필 찍는 거 제가 지원을 해드리려고요. 되면 아, 저 무조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격만 보지 마시고 가고 싶은데 갔으면 제일 좋겠고 가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잡초처럼. 근데 사실 그거를 못 버티고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3년 정도만 버티면 그 다음 펼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사실 힘들어. 나도 힘들었거든. 네. 근데 그거 버티면 되게 많은 것들이 펼쳐지거든. 이제 우리 집 이사 왔잖아 새로. 막 설레잖아. 여기 어떻게 꾸밀까 막 설레고 나도 지금 되게 설레고 왔네. 이사 지금 이사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또 들어가 봐. 안 좋은 게 보이지. 네. 분장은 왜 이래. 막 이렇게. 여기 소리가 왜 이래. 아 여기 막 곰팡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네. 근데 그거를 버텨야지. 버텨야 돼. 내가 계약했잖아. 버티면 나중에 이제 좋은 열매가 생기는데 사실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가서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여기서의 이 훈련, 여기서의 강의 경력, 경험은 다 나의 좋은 걸음이 된 거지, 걸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 1년 이상은 버텨라. 네. 이게 아 이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착착착착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되겠구나. 이런 내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냥 아 이게 뭘 하고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뭔가 딱딱
딱 해야 될 거를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하면서도 뭔가 상상하는 것 같은데 아 스스로?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실 골목 강사가 목표가 강사가 되도록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원래는 그런 게 되게 좋겠어요. 강사가 되는 것을 막 목표하면 사실 금방 이룰 거거든요.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하면 내가 강사로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 하면 너무 감사한 거. 내가 또 이런 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혼자서는 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왜 이렇게 떨어? 10초만 잠깐만 아 너무 알았어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 기본 응대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황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지금 봄이 진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봄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저도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특히 봄이 왔을 때 유독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 취미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간단하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1번 독서, 2번 쇼핑, 3번 카페, 4번 게임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는 평소에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인데요. 유독 봄이 오면 조금 더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혹시 몇 번인지 아시겠나요? 3번 카페?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쇼핑이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저도 뭔가 좀 옷도 가볍고 산뜻한 옷으로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봄 옷 쇼핑을 갔다 왔을까요? 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봄 옷을 쇼핑하러 땡땡 백화점 네, 여성 의류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트위드 자켓을 보러 갔는데요. 매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직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제가 옷들을 구경하다가 옷이 마음에 들어서 피팅룸에 입어보려고 여쭤보니 저 고객이랑 전화를 응대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팅룸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옷을 구매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옷은 마음에 들지만 그 직원의 서비스, 응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인사, 처음에 응대, 말투 모든 서비스가 마음에 들더라도 딱 한 가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체 서비스도 0점이라는 서비스는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사,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MOT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만난 순간, 접점들을 M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MOT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접점을 얘기를 하고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약자로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MOT들은 순간순간마다 서비스 품질을 고객들이 느끼고 판단하여 그 매장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즉 MOT의 중요성은 서비스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을 하며 이 접점에 대한 경험으로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MOT, 접점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이 접점, 수많은 접점들 중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접점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네, 직원이 고객들을 만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고객들을 만날 텐데요. 그러다 보니 MOT의 중요성을 종종 잊곤 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인사를 반복하다 보면 누구라도 그 MOT의 중요성을 잊곤 할 텐데요. 그래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딱 매장에서 본 한 명의 직원이
직원의 그 MOT 응대 방식이 매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직원들의 접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크게 다섯 가지에서 첫 번째 맞이, 두 번째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대응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맞이, 맞이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인사하는 거? 네, 맞습니다. 맞이할 때는 고객이 처음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고객에게 하는 행위인데요. 그때는 고객이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며 밝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고객이 생각보다 밝은 미소로 응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왜 꼭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야 할까요? 전달이 눈을 통해서 돼야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키티라는 캐릭터 아시죠? 네. 네, 근데 키티가 동양에서는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양에서는 눈을 더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입이 없는 키티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이 없는 다른 캐릭터나 어떤 이모티콘은 인기가 없고 또 저희가 메일을 사용할 때도 서양에서는 그 이렇게 입모양, 웃는 입모양을 사용하고 저희는 이렇게 웃음웃음으로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꼭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소통하기도 쉽고 공감이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이제 접근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셀프 쇼핑이 많아져서 고객이 직원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또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무신경하자니 또 왜 이렇게 무신경해? 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참 요즘 고객들 많이 까탈스럽습니다. 까다로워요.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냐면 고객에게 직원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이 인사를 할 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면 그 이후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언제든지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고객이 또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찾으시는 상품의 위치나 종류를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또한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면 바로 응대를 시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일즈는 판매죠. 판매는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구매까지 유도하는, 즉 구매를 유도하는 스킬인데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니즈 파악인데요.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찾으시나요? 라고 상품을 찾는 말을 한번 건네보시고 추가로 누가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까지 알게 된다면 저희가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결제입니다. 결제를 할 때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매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객이 구매하는 구매 내역이나 결제 금액을 한 번 더 명시하는 것은 고객이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이나 또 환불, 교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웅, 마지막 배웅으로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배웅 인사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고객이 구매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고객 감사합니다 라는 배웅 인사와 함께 꼭 재방문 유도 멘트를 함께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크게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접점들로 응대 방법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총 다섯 가지를 유의해서 이 직원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꽤 극단적이죠. 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정말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저희가 다섯 가지 관측으로 나눠서 봤을 때 처음 맞이해서 직원이 어떻게 응대를 했나요? 네, 처음에 고객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옆에서 이제 얘기 소리가 들리니까 손님 왔네 하면서 이제 맞이 인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고객에게 이거 얼마지? 라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고객님 이거 15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얘기로 응대를 했고, 세일즈 할 때도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라면서 가장 비싼 제품을 추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웅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방 응대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퀴즈도 준비를 해보았는데, 퀴즈 중에서 누가 잘 응대를 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철수는 어서오세요 땡땡땡입니다.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응대를 했고요. 영희는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필요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 아는 채를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누가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철수입니다. 어디인지 매장 인사를 얘기하고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어프로치까지 잘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고객이 찾는 상품이 없을 때입니다. 네, 철수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저희 매장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영희는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지 니즈를 파악한 후에 비슷한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미영희는 이거 어디서 보고 오신 거예요? 이거 저희 매장엔 들어온 적도 없어요 라고 살짝 금방 동영상에서 본 직원처럼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영희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입니다. 철수는 감사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시고 다시 방문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영희는 안녕히 가세요. 미영희는 고객님 이거 나중에 오시면 없어요. 또 오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감사 인사와 함께 또 재방문 유도 멘트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총 5가지, 맞이,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배웅 이렇게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한 번씩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를 할 때에는 고객에게 눈을 마주치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고, 어프로치는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고객이 들어온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네, 니즈 파악이었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찾으시는지, 또한 어디에 어떻게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에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결제 금액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를 해주시고, 배웅은 구매를 하신 고객, 하지 않은 고객 구분 없이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꼭 재방문 유도 멘트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했던 강의가 혹시 기본적인 얘기들이란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네, 실제로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보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꺼내고 칭찬을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용기를 많이 내야 하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서 오늘 계신 매니저 고교육생들 너무 대단하시고 멋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총 제가 크게 5가지 틀로 잡아서 5가지 접점만 만나보았지만, 실제로 오늘 돌아가셔서 매장마다 정말 수많은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 접점들을 한 번씩 종이에 적어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만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고객 기본 응대 교육을 한 황주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삭제가 중간에 많이 되었고 아 준비한 대사들이 있는데 네. 너무 긴장이 돼서 네,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어떤 조금 네, 많이 긴장이 되고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처음 만든 강의 자료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든 케이스다. 왜냐면 이제 강의 자료 만드는 게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든 편인 것 같아요. 글씨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미지도 잘 활용하셨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강의고 오늘 생애 첫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느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강사보다는 학생 정말 최근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생이 맞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강사로서의 강의 내용과 내가 강의하는 이 딜리버리하는 모습, 말, 나의 이런 음성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강사로서의 전문성이 느껴져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학생이 발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나는 내용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전문적이지 않았던 내용 같고 뭔가 대표님 앞에서 지금 이걸 발표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적인 거에서 느껴지는 게 자세적인 거 그리고 본인의 표정이 머릿속에 대사를 읊는 듯한 느낌이 겉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연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여기 가면 굳어버리는 그거는 본인이 대사를 막 외워서 그런 거 외우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입에 그냥 붙여야 되는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흐름을 통해서 재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연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고객 기본 응대 서비스. 첫 번째, 제목이 너무 교과서적이다. 너무 뻔해. 안 듣고 싶어. 제목이.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을 사람들이 뭔가 듣고 싶게끔 그런 팁을 좀 드리면 책 같은 걸 많이 제목을 보시면 좋아요. 책의 제목들 보면 그 이제 단어 하나만 바꿔서 우리가 책의 제목이 좀 익숙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듣고 싶은 그 CS 교육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스브레이킹 퀴즈의 접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본인 취미를 얘기하지? 막 이 생각이었는데 그 취미가 결국은 쇼핑 얘기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그 작업은 좋았고 스몰 토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퀴즈를 이제 본인의 사례 얘기하잖아요. 사례 얘기를 좀 더 좀 실감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취미로 뭐 4월 달에 뭘 할까요? 사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궁금한데 안무 안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더 맞추고 싶게끔 질문을 좀 바꿔보고 제가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쇼핑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최악의 경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경험을 되게 실감나게 해줘야 돼요. 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핵심이거든.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쇼핑에서의 직원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매출에도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때 딱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여기서의 뭘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 강사님은 여기까지 딱 됐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 한번 듣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나도 고객으로 갔을 때 저런 서비스 받아서 되게 불쾌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공감대가 이 초반에 성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이런 CS 교육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이 앞선 사례가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뭐가 불쾌했었죠? 다 불쾌했었습니다.
좀 다 불쾌한 거는 뭔가 한순간에 불쾌한 게 아니네. 곱셈의 법칙은 다 잘하는데 정말 딱 한 군데가 뭔가 빠졌어. 다 기분 나빠서 안 샀어. 이거랑 곱셈의 법칙 얘기하는 거랑은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 100개를 잘해도 한 가지가 0이 되면은 결과가 0인데 그 사례가 사실 이 앞에 나와야죠. 아, 저런 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네. 이렇게 느끼는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례가 너무 보편적이고 뻔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식이 안 돼서 이 교육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사실 글씨가 많은 편이라 뭘 강조하고 싶은지 사실 모르겠어. 이걸 그대로 보고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장표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글씨를 줄이세요.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최대한 명사형으로.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도 그림과 설명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 본인이 얘기하는 말과 이 페이지에서의 설명. 사실 저 페이지는 적절한 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지 한 장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이미지를 싹 다 갈아엎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CS 교육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특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CS 교육할 때 당신들이 잘해야지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진다. 이 말이 제일 최악인 것 같아. 회사가 잘 되는 건 그들과 전혀 알바가 아닌 듯한 느낌인 거지. 왜냐면은 내가 잘 되는 게 좋지. 너네가 잘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서 회사에도 좋아진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결국은 회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듣고 있는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다. 그래야지 교육을 듣지. 이 교육 막 힘들게 듣고 막 앉아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서 회사가 좋아진대. 나는 회사 그만둘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회사에 그렇게 애사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여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이 삶에서 또 일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를 잘해서 매니저로 한 단계 더 승급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나는 내가 기분 좋게 뭔가 응대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미리 좀 아셔야 돼요, 강사들은. 저도 이제 CS 강의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교육이 당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강의가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는 강의고 자신감을 주는 강의라 그러면 자신감적인 내적 동기를 줄 수 있는 또는 외적인 동기 예를 들면 많이 벌 수 있고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내적 외적 동기가 돼야지 정말 딴 세상의 얘기의 동기가 되면은 안 된다. CS는 더 그래요. 그리고 사실 20분이었네 30분? 우리 과정에서 이 내용은 너무 많아. 왜냐면 맞이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배움까지 이거를 30분 안에 다 다루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프로치 할 때 뭐 다가가는 자세, 동선, 뭐 스몰 토크, 화법 너무 많잖아요. 세일즈는 더 많죠. 8시간 해도 모자라. 근데 여기서 하는 건 정말 딱 한 가지만 딱 짚어주니까 더더욱이 유익하지 않은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익하려면 강사님이 하나를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의 이제 수정해서 올 때는 이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퀴즈의 접근은 좋았어요. 왜냐면 정리 퀴즈였으니까 퀴즈를 좀 더 정말 퀴즈답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읽는 대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퀴즈라고 하니까 약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리고 사실 철수영이 미영을 맞추기보다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럼 저 빈칸을 비워두는 게 좋아요. 필요하신 거 비워둔다거나 그래서 철수영이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하는 퀴즈도 좋지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영희의 멘트, 저 멘트만 딱 띄워놓고 여러분 빈칸에 뭐가 들어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야 돼요. 오늘 고객 기본 응대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황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비한 내용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삭제가 중간에 많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느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딱 그 느낌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내용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많이 전문적이지 않았던 내용 같고 배우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입에 그냥 붙여야 되는 그러면은 아무도 안 궁금한데 안무의 안공이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이 교육이 당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동기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하루에 5명 늘리기 강의를 할 강사 황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월요일이잖아요. 되게 표정도 좋으시고 에너지가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말에 네. 산책하고 푹 쉬었습니다. 아 정말요? 푹 휴식 취하셨군요. 저도 휴식을 푹 취했는데 저는 평소에 좀 영상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좀 좋아하는 방송들을 자주 보는데 그 방송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아시나요? 그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본 영상 하나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매니저님, 영상 네. 어떻게 보셨나요? 화나요. 어떤 점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마트를 갔을 때 저희가 인사를 꼭 받는 권리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도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또 식당을 갔는데, 만약에 식당이 한가한 식당이에요. 그 저밖에 없었는데 나갔는데 인사를 안 했다. 하면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사받을 서비스의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느낀 점은 우리는 좀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인사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호감도나 친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할 때와 우리는 안 할 때를 좀 구분하고 지냅니다. 인사를 할 때, 언제 할 때일까요?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야 하는 때죠. 또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떤 서비스하는 공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인사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그래서 할 때에 못 받으면 또 이런 불만 사항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또는 인사를 안 할 때, 우리는 언제 인사를 안 할까요? 일하다 바쁠 때? 네, 맞습니다. 바쁠 때 인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쉽게 인사를 하지 않죠. 네, 뭐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호감도를 쌓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버스 정류장에 옆 사람이 앉아 있어요. 또 오늘은 이렇게 교육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옆에 분이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 분만 인사를 해주시고 한 분은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인사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누구랑 짝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요. 네, 당연히 한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겠죠.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안 할 때에 하게 되면 좀 더 호감도를 쌓기가 쉽지만 우리가 직접 지금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인사를 할 때에 는 고객들이 당연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감도를 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어떻게 호감 가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인사, 처음에 인사 중요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하루에 인사 몇 번씩 하시나요? 정말 네, 수도 없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셔서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 싶습니다. 인사는 친절의 시작입니다. 인사를 먼저 함으로써 먼저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이런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관계의 시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사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인사를 함으로써 내가 직원과 고객 또 저 지금 강사처럼 교육생 이런 인사로 관계의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고객 맞이의 기본이 됩니다.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인사로 시작을 하고 끝이 인사로 끝을 맺죠.
마지막은 신뢰감 형성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한마디, 작은 한마디로 신뢰감도 쌓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네 개의 중요성을 가지고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인사를 하지 않을 때에 인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인사 한마디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것도 한 게 아니고 이름도 나이도 어떤 것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그 꾸벅 인사를 한 것만 가지고 25%에서 75%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인사 한마디가 정말 큰 신뢰감과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 인사로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인데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멘트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인데요. 혹시 어느 타이밍에 고객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고객보다 먼저? 맞습니다. 고객보다 먼저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객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눈이 마주친 순간입니다. 어떤 다른 곳을 보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정말 입으로만, 목소리만 친절하다고 하죠. 그냥 어서 오세요 라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데 고객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인사를 건네야지 서로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정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호감을 가장 크게 줄 수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밝게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 맞이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어디 마트, 식당, 백화점 어디를 가든 정말 밝게 웃으면서 맞이를 해주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웃는 얼굴을 항상 하고 있는 게 참 힘든데요. 이 표정을 잘 짓는 것은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 그리고 눈가, 입가입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서 잘 굴릴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초 동안 눈가, 눈썹, 입가를 사용을 하면서 밝게 웃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5, 4, 3, 2, 1. 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딱 둘러보았는데요. 제일 밝게 웃어주신 앞에 계신 매니저님께 젤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딱 5초밖에 웃지 않았는데도 광대뼈가 조금 아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서비스 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비스하면 웃음인데 이 웃음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크게 염려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는 순간에 자주자주 웃는 연습을 일주일만 해주시면 이 근육이 다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한번 표정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멘트입니다. 멘트는 가장 간단한데요. 저희 고객을 맞이할 때 어떤 멘트를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등을 하는데요. 여기에 앞뒤에 딱 한 단어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고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 고객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임으로써 고객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자신에게 해주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총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옆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번씩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멘트를 사용해서 5분 동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두 가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와중에 고객이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사실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응대하는 와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제가 준비해온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새로운 고유한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양해했는데 빠르게 응대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사실은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만약에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봤다 하면 마음속으로는 아, 그럼 이거 빨리 끝내고 저 고객한테 가야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순간 눈 마주친 순간에도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고객은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저만 하는 생각은 고객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웃으면서 끄덕 응대를 하면서 이거 잠깐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고객이 들어온 걸 뒤늦게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객이 저기서 옷을 구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객님. 못 봤다. 이걸 트윗을 내면서 고객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고객을 뒤늦게 봤으면 이제 봤다는 표현을 하면서 다가가서 고객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그 늦게 본 순간이지만 늦었어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감 가는 인사법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웃는 표정, 표정에는 눈썹, 눈가, 입가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주시고 멘트는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더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와 호감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나는데 한 분 한 분 이런 응대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한 분 한 분에게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맞이해서 밝게 웃으면서 응대를 하시다 보면 제목처럼 하루에 5명, 그 이상 10명, 20명까지도 하루에 단골 고객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지금까지 강의 중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제목. 제목이 하루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뭐 100명 이것도 아니고 네. 5명이라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죠? 우리? 고객 기본 응대 서비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확실히 듣고 싶고 듣고 있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가벼운 마음이 딱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여기서의 핵심은 다시 인사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좀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런 그 이모티콘보다 손가락 5개 이런 이모티콘이 훨씬 더 가독성이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5에 딱 포커싱이 되면서 아 단골 고객을 5명 늘리는 아주 사소한 방법이지만 한번 집중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이랑 완전히 달라진 점 아이 컨택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은 저번 얘기를 듣고 제가 이번에는 대본을 아예 쓰질 않았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이 PPT 한 장면 장면의 흐름만 외우고 제가 그리고 이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본 쓰지 않는 게 정말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자세도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는 했었던 거. 초반에 딱 인사할 때 빼고는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뭐 가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훨씬 자연스럽고 내용 전달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나 아이컨택 그리고 머리로 막 떠올리는 그런 아이컨택 같은 걸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또 반면에 걱정되는 건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매니저분들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은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나서 온 저 영상이고 매니저들은 사실 반대 입장이잖아요. 아, 저 사람 이해는 돼. 아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어휴, 저런 사람 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된다는 거? 물론 되게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연결하는 것도 좋았어요.
그 스팟의 결론이 돼요? 안 할 때 인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호감을 쌓기 쉽지만 우리는 인사를 할 때에 근무를 하니까 할 때에 호감을 쌓기 위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이 더 반발감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너는 해야 돼 인사. 사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기왕이면 호감 가는 인사법을 내가 알려줄게 사실 이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첫 번째 영상보다는 네. 두 번째 보여준 영상 있죠. 네. 그 영상만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틀 때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공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발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때를 나눈다. 그래서 이 때가 우리가 기대가 없을 때 하면은 되게 좋지만 우리가 하는 인사는 해야 될 때다. 여러분도 좋고 고객들도 좋게 기분 좋은 인사를 하는 방법을 나눠보자. 그래서 CS 교육은 특히나 무조건 고객이 왕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 안 돼요. 네. CS는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중립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 매니저들도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너네 인사에 호감 가게 인사해야 돼가 아니라 이 인사를 통해서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그게 빠졌어. 인사를 했을 때 왜 좋은지, 이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좋은지 그 얘기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호감을 주는 인사법이 뭐냐? 세 가지 아주 깔끔했어요. 타이밍, 표정, 멘트. 여기가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 네. 타이밍과 표정과 이 인사법을 통해 다섯 명의 단골을 일으키는 방법이라서 사실 본론이라고 치면 여기가 본론인데 네. 너무 페이지도 없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방법론적인 걸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놓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내용을 다룰 것인지 아까 표정 같은 경우도 눈썹 들어보고 한 5초 동안 웃어볼까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아.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5초 동안 웃었어. 그리고 다시 굳잖아요. 네. 그럼 그게 좋은 강의냐고 했을 때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네. 근데 그래도 이 강의 1시간 동안 이 CS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둘이서 느끼게끔 한다거나 아니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전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전달하는 방식과 활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와중에 고객이 들어온다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약간 정리 페이지처럼 끝났거든요. 근데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도 실제 상황이잖아요. 고객 응대한 중에 다른 고객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 많거든. 그러면 정답이 없다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은 자유롭게 듣되 강사님은 강사로서 하나의 솔루션을 줘야 돼요. 네. 정답이 없으니 그냥 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의견을 듣다가도 너무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저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우리 약속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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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이렇게 솔루션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목이 뭐였는지를 한번 언급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리비즈트 해줘야 돼요. 다시 방문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인사라는 저 카테고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시작했던 멘트와 마지막에 했던 것들을 정리가 되죠. 그리고 강사님이 또 잘했던 거는 표정, 그러니까 인사 강의다운 강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인사 강의하는데 강사가 계속 무표정이야. 근데 자꾸 웃으래. 그 누가 웃겠어, 그죠? 근데 강사님은 아주 솔선수범으로. 저 강사님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잘했던 거죠. 모범적으로. 네. 강사님이 지금은 이제 처음 강의라서 내가 다 말해줘야 된다는 이제 강박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질문도 하고 질문을 답변을 듣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활용해서 강사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반영을 잘해줬어요. 기대 이상으로. 아 정말요? 책을 보면서 아주 그냥 후딱후딱 했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기보다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저희가 3주 만에 뵀었잖아요. 그때 만든 거에 정말 절반의 절반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리가 확실히 진짜 잘 되고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한 게 그 대표님 책 안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그것부터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백화점 매니저님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30대 여성 백화점 매니저들의 위한 강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판매율을 늘릴 수 있다 단골 고객이 아니라 였는데 그 뒤에 뭐 어떤 사례나 이런 맞는 게 사실 잘 없어서 네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크게 봐도 돼요 인상이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첫 이미지 첫 인상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인사 관련된 문제의식 자료만 찾으려니 사실 너무 한정적인 거지. 네. 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 막 찾다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 인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갖기 위해서? 맞죠. 근데 네. 사실 그러면 물어보살은 그 반대를 느끼는 거죠. 문제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발심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문제인지에서는 실패한 사람. 문제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인지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잘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문제인지의 페이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 주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가 호감 가는 인사법이 타이밍을 조금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상황별로의 타이밍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강의. 아, 네. 물론 우리는 시간이 지금 되게 한정적이어서 하겠지만 실제 강의를 이걸 한다. 그러면 강사님이 추후에 이제 인사교육으로 사내에서 강의를 할 때는 타이밍만으로도 다양한 그 타이밍 사례를 다뤄가지고 실제로 인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연습하고 또 강사님이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근데 그 타이밍 사례들을 실제 우리 백화점에서 매니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아 그리고 선물 줄 때도 아까 어떤 타이밍에 선물 줬죠? 그 미소 5초 웃어볼게요 하고 분. 네 잘하신 맞아. 기왕이면 선물 줄 때 관련된 걸 주면 좋아요. 웃음을 잘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네. 미소랑 관련 있는 선물을 주면 더 의미가 있지. 네. 예를 들면 더 앞으로 고객들한테 행복한 웃음 주시라고 제가 시간 칫솔 그러면 그런 걸 해주면 더 센스 있죠. 시범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네. 되게 센스 있다. 주는 사람도 좋지만 받는 사람도 재밌잖아. 네. 맞아. 강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선물을 주셨네. 하면서 한 번 더 좋은 내용을 상대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거를 수정은 하고 네. 제가 드린 내용을 수정을 하세요. 하나를 이제 더 하나 더 준비해 봅시다. 인사를 했으니까 불만 고객해 볼까? 네. 불만 고객인데. 네. 그럼 그게 좋은 강의냐고 했을 때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네. 근데 그래도 이 강의 한 시간 동안 이 CS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둘이서 느끼게끔 한다거나 아니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전달하게 되죠. 강사님이 지금은 이제 처음 강의라서 내가 다 말해줘야 된다는 이제 강박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질문도 하고 질문을 답변을 드리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활용해서 강사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반영을 잘해줬어요. 기대 이상으로. 아 정말요? 책을 보면서 아주 그냥 후딱후딱 했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기보다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저희가 3주 만에 뵀었잖아요. 그때 만든 거에 정말 절반의 절반 시간을 와. 투자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강의를 할 황주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어떻게 무슨 인사길래 단골 고객을 하루에 5명이나 늘릴 수 있나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랑 들어오시면서 인사는 나누셨나요? 네, 나중에 짝 활동이 있을 거니까 빨리 인사 안 하셨으면 지금 빨리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호감 가는 인사로 하루에 5명 단골 고객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인사를 언제 해야 될지 우리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인사의 때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인사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강사로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또 어디 식당을 들어갔을 때 또 사장이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런 한때 인사를 할 때가 있고 인사를 안 할 때는 오는 길에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지하철 탄 옆자리 분들에게 인사하시나요? 인사 안 하시죠? 버스 같이 탔는데 또 앞에 옆에 서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나요? 인사 안 하죠. 저희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인사를 안 할 때는 인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감을 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불만이 생기기가 쉬워요. 당연히 인사 받아야 되는데 저 사장님은 왜 식당에 와서 인사를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저 같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저도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하게 되었으면 아 이게 살짝 고민은 하겠지만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처럼 인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되면 쉽게 호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인사를 할 때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를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백화점에선 어떻게 호감 가는 인사를 할 수가 있냐? 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는 관계, 친절, 신뢰, 맞이의 시작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강사와 교육생과의 관계를 시작이 되고 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넴으로써 친절을 먼저 베푸는 시작이 되고요. 신뢰를 금방 영상처럼 쌓을 수 있고 맞이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처럼 호감을 주는 인사법은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멘트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부터 살펴볼 텐데요. 타이밍, 인사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시나요? 눈 마주쳤을 때? 네, 인사는 언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바로 정답은 아까 말씀해 주신 3번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인사를 하는 타이밍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해요. 어느 때냐면 다른 때는 살펴보시면 고객이 점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만 듣는 그런 인사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더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하여 호감을 쌓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 눈이 마주친 타이밍에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 표정은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눈썹, 눈가, 입가인데요. 이 세 가지 근육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을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들어가서 인사할 때 다른 매장 보면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표정이 딱 굳으셔가지고 웃고 계시질 않아요. 고객 만났을 때 이렇게 웃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가 하루에 한두 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표정은 정말 자주 사용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 근육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사용하셔서 짝꿍에게 짝꿍은 볼 수 없도록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한테요? 짝꿍에게. 아, 서로에게? 네. 그래서 저희는 붙여줄 스티커를 색상을 보고 아, 내가 이 표현은 좀 더 표정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짝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짝꿍은 도대체 내 짝이 어떤 색을 나한테 붙였을지 어떤 표정을 표현할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앞쪽 순서대로 조금 더 비슷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표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정을 이용한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 얼굴 근육을 좀 더 쉽게 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웃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하셔서 고객을 맞이할 때 밝은 미소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멘트입니다. 고객을 맞이하실 때 어떤 멘트로 맞이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 뒤에 고객님이라는 한 단어만 더 붙여줌으로써 그 고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아, 나에게 하는 인사이구나 라고 집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봤을 때 고객에게 눈을 마주치는 타이밍에 고객을 밝게 맞으면서 웃는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는 호감 주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고객이 좋으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이 맞이를 하면서 기쁨을 또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고객이 기쁨을 느껴서 돌아오는 그 말 한마디에 좋아져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더 먼저 친절한 인사를 건네고 그것으로 단골 고객을 더 만들고 추후에는 추가적으로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호감 가는 인사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보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수할 수 있는 그 인사 하나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300억의 신화를 낸 분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바로 현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밝은 미소로 단골 고객 5명, 10명, 20명까지 늘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오늘까지 배운 내용 조금만 퀴즈 풀면서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중요성 네 가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관계. 네, 맞습니다. 관계. 뭐였죠? 관계, 신뢰, 맞이, 그리고 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는 인사법에는 첫 번째 타이밍, 눈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은 웃는 미소로 눈썹, 눈가, 입가를 사용하고 멘트는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주시면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만들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거 강의를 들으면 어떤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인사에서 웃는 미소와 좀 더 신경을 썼을 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이만큼이 크다. 그래서 단골 고객을 늘려서 우리도 인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라는 뜻이었어. 내 인사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내 인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강의의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강의를 짜는 게 중요해요. 인사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 또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이 호감 주는 방법을 알게 해서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적어도 이 세 개가 계속 강의안을 만들 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어떤 페이지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얘기를 할 때 인사의 중요성은 그 네 가지의 시작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또 영상을 시작하고의 제 멘트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이 인사 한마디로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이 인사의 중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안 돼. 같아야 돼. 본인이 봤을 때 강사로서도 교육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말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스스로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사 방법, 호감 가는 인사 방법을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방법 어디죠? 이것은 페이지로는 아니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로 골라와서 그러면 사실 이게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론의 핵심으로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요. 내용엔 내용이 없으면 이 목표는 허우대만 있는 목표.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없죠.
이 교육을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일어나서 같이 해보고 서로 해보고 롤플레잉도 해보고 사실 그런 시간까지 넣어야지 본인이 말한 이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강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통해서 강의의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호감 간의 인사 방법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를 뭐를 통해서 습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가 그 뭐를 통해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되면 마지막에 그 목표를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목표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내가 꼭 전달하고 가겠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그 다음 영상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멘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상황을 먼저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막 대답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면서 그 영상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약간 예고편처럼 강사가 한번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흥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특정 상황이 고려되잖아요. 대상이 있고. 근데 사실은 백화점에서라는 이 단어를 빼면은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 인사라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정말 이 강의가 백화점에서의 매니저들이 듣기에 정말 공감되는 사례가 또 없고 거론된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 그냥 여기서의 단어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를 위한 강의 자료라고 느끼기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백화점의 사례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뭐, 네 가지 뭐였죠? 했을 때 사실 저도 기억 못했거든요. 관계 말고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좀 더 게임이나 재미난 요소를 넣어서라도 관계, 친절, 신뢰, 맞이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인사가 그만큼 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다. 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결국은 중요성을 통해서 인사하는 호감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거기에 실습까지 넣으면 중요성과 방법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모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정리를 했죠?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표정 근육을 푸는 연습을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저 표정, 뿌듯한 표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좋은 인사의 표정과 좋지 않은 인사의 표정을 언급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강사님은 근육 발달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인사하기 이런 식으로 또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기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으로 인사하게끔 사실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물어보라고요. 어떠셨어요?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또 있지만 저 기분 나빴어요. 인사받는데 되게 별론데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멘트에 대한 내용은 왜 없어요? 뒤에 멘트 내용을 그냥 고객님이라는 얘기를 붙여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맞아요. 그건 이거는 띄워놓고만 얘기만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넣어서 내용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 이제 인사가 그래서 왜 중요하고 영업도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인사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때 그 아까 말했던 마지막 멘트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앞부분에 사실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인사 교육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근데 인사를 왜 해야 될까요? 고객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하는 여러분들의 뭐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는 영업이 더 좋아집니다. 사실 그런 사례를 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도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보기에는 너무 지루해.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아까 그 무슨 한원태원 지점장님이잖아요.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멘트나 그분의 사례를 그냥 페이지로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불만 고객 한번 가볼까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이 인사의 중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론에, 핵심으로.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어요, 내용엔. 내용이 없으면 이 목표는 허우대만 있는 목표.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 인사라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정말 이 강의가 백화점에서의 매니저들이 듣기에 정말 공감되는 사례가 또 없고 거론된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 그냥 여기서의 단어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를 위한 강의 자료라고 느끼기가 좀 아쉽죠. 그런 사례를 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도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보기에는 너무 지루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아까 그 무슨 한원태원 지점장님이잖아요.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멘트나 그분의 사례를 그냥 페이지로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만? 내가 응대해줄게 라는 자신감을 오늘 심어드릴 강사 황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말처럼 업무도 많은데 불만 고객까지, 불만 고객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은가요? 불만 고객을 사실 업무를 하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100%는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아, 짜증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만 고객의 감정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서서 물러서서 저 고객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는 불만 고객에 더 내가 독려하지 않고 아, 저 고객을 분석해서 유형에 맞는 올바른 응대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간단하게 클레임과 컴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한번 팀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이해를 해보고 그 팀 발표를 통해서 다른 팀원들의 내용도 들어보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고객 유형별로 응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클레임과 컴플레인, 불만 고객을 분석을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클레임과 컴플레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클레임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어떤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카드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불만은 클레임권이 되겠죠. 그래서 클레임권에 대한 불만은 고객에게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 컴플레인은 아 이게 카드가 지금 발급 받았는데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의 응대가 불만족스러웠다 이러면 컴플레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 그냥 보상해 드릴게요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 뭔 보상이야 내가 지금 보상 말하고 이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컴플레인은 어떤 고객의 입장을 공감을 하고 이해해주는 응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클레인과 컴플레인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클레임과 컴플레인도 사실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클레임이구나. 그럼 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사과를 해줘야지 라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불만 고객 유형은 여러분들은 어떤 불만 고객 유형이 가장 힘드세요? 잡아 떼쓰는 고객? 다 힘들죠, 사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제가 설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카메라를 켜주시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또 어떤 고객을 가장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고객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고객 유형이고요. 아, 네, 소리 지르는 고객 맞습니다. 이 다양하게 많이 나뉘는데요. 설문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니까 역시나 제 예상도 사실 소리 지르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내가 제일 가장 힘들어하는 고객의 유형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문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팀별로 지금 네 분씩 앉아 계신데 총 6팀으로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서 제가 간단한 상황 설명과 그 고객에 대한 분석 설문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 15분 동안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아, 이 고객은 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에게는 어떤 응대를 원하는 걸까?에 대한 분석 상황을 설명을 토론을 많이 해보시고 또 그에 따른 한 명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이런 유형 고객을 만났을 때 아, 고객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불만을 표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일어서서 팀 결과 발표를 해볼 텐데요. 네, 정말 그 끝에 고객을 만난 경험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형별로 또 특징과 분석, 응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뒤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기 팀별에서 얘기했던 발표 주제와 제가 준비해온 그 주제가 맞는지 어떤 점이 틀린지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표한 팀 주제가 어떤 거였죠? 불만 고객 유형이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이었죠? 1번 계신 분 종이 아래 하단에 적혀있는 정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은 자신을 과시하는 타입이죠. 아, 나 이만큼 알아. 나 알고 왔어. 어디서 듣고 왔어. 라는 고객에게 아, 고객님 그거 잘못 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더욱더 불만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 점은 이제 대화 중에 반론을 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고객인데요.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이 어떻게 불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지나치게 호의적인 고객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거절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후에 불만을 야기할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고객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지나치게 호의적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고객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계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의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조금 사교적이고 협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입니다. 이런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요구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고객들은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사실을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을 응대할 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면서 응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의심이 많은 고객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거는 왜 그래요? 근데 이 상품이 이자율이 더 높은데 왜 저한테는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고객에게는 정말 자신감 있고 단호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안 그래도 많은데 저도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면 더 고객의 의심이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응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성급한 고객인데요. 아, 빨리빨리 해줘 하시면서 정말 그 예시에도 적혀있지만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서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업무가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분들을 응대를 할 때는 나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일정한 걸리는 걸 알고 있어도 아 저도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가장 표가 높았던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소리를 지르는 고객인데요. 이런 고객분들의 특징은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 일이 해결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응대를 할 때에는 오히려 응대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톤을 낮추고 고객이 지금 이 조용한 공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발자국 눌러놔서 봐야지 보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불만 고객들을 만났을 때 특히 소리 지르는 고객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 진짜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워놓은 특징과 응대 방법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분석을 하고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렇게 6가지 응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 응대를 할 때는 고객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이해를 시키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차근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성급한 고객에 주의할 점. 일이 늦어진다면 이분은 빨리빨리를 중요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사과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불만 고객 응대 유형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배워도 만나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배운 유형과 응대를 배워서 불만 고객을 만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지? 그럼 그 유형은 어떤 응대를 해야 되더라?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불만 고객의 감정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우리는 감정이 다치지 않고 유형에 따른 올바른 응대 방법을 하실 수 있어서 처음 제목처럼 불만 내가 응대해 줄게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것도 목표가 뭐죠? 불만 고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객을 분석을 하고 어떤 유형이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불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가 이거다. 사실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임과 컴플레인 차이는 아니야.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사실 그 다음에 끝나요. 컴플레인과 클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거를 다룬 이유가 왜 다른 거예요? 컴플레인과 클레임 다른 이유. 일단 불만을 저는 분석을 해서 그 고객 입장을 이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만을 분석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심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뒤에 내용을 가기 전에 큰 틀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여섯 가지 유형을 준비를 해왔다. 처음에는 이제 컴플레인을 주제로 여섯 유형으로 라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컴플레인을 주제로 한 여섯 유형이라 하기에는 클레인과 조금 엮이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분류를 해서 알려준다는 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응대법도 달라야 돼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 응대법에 대한 다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클레임과 컴플레인 달라요. 너무 중요하게 다르니까 꼭 알아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응대해야 돼요가 빠진 거지. 그리고 만약에 불만 고객 유형으로 다룰 거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좀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응대하고 잘못 응대했을 때 벌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강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클레인 고객한테 하자가 있는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과만 했을 때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상하고 빠르게 신속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컴플레인은 보상보다 먼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사과해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를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멘티미터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해가지고 바로 반영되는 거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솔루션이 강사가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좀 더 많이 아웃풋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질문들이 교육생들이 쓰기에 적합할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너무 방대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결국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해보자라는 건지 아니면 응대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좀 쉽게 재밌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심오한 거지. 질문들이 중요한 내용이면 교육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계속 사례로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 불만 고객 응대 사례로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이나 의심이 많은 고객이 과연 불만 고객일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의심이 많은 건 그 입장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데 성급한 성격이 불만 고객이 맞나? 과연 이걸 불만 고객으로 다루기에 괜찮은 사례일까?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문점이 들지 않게 하려면 누가 봐도 불만 고객인 거, 납득이 간 불만 고객 상황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불만 고객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만 피드백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불만 고객 응대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또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애매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한번 반영해가지고 불만 고객 유형을 조금 더 쉽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류를 조금 줄여서 하고 강사님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게끔 하고 또는 얘기해보게끔 한 다음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명확한 솔루션 드릴게요. 강의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애매하게 얘기 나누고 끝나면 안 돼요. 강사님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을 강사 혼자 계속 읽지 말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그 응대법에 대한 다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또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애매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얘기 나누고 끝나면 안 돼요. 강사님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컴플레인 이 한마디면 돼를 진행할 강사 황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만 고객 관련해서 강의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 혹시 불만 고객 하시면 어떤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진상이요. 진상. 어떤 진상 말씀하실까요? 뭐 막말하거나 반말하는 사람. 막말이나 반말하는 고객을 응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안 좋았어요. 불만 고객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고 또 혹은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서 제가 강의의 내용에 넣어보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될 내용을 제가 자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콤프레이크? 컴플레인. 맞습니다.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 적응 중요성? 맞습니다. 긴데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의 중요성입니다. 금방 맞춰진 이 키워드 두 가지 컴플레인과 불만 고객 응대 중요성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짚고 갈 부분입니다. 이 맞춰주신 선생님께서 금방 불만 고객 응대의 중요성. 왜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할까요? 응대를 잘 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한 이유가 불만 고객은 항상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한 친구랑 가족끼리에도 많은 불만이 발생을 하는데 업무적으로 만난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는 정말 반드시 불만 고객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고 응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고객의 불만을 얘기해 주는 게 고객 불만을 생기면 혹시 바로 얘기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잘 안 하죠. 그렇죠. 많이 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은 4%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또는 잊고 있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른 응대를 배우고 또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클레임과 컴플레인의 차이점 구분을 하고 또 그 컴플레인의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과 컴플레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영어 단어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클레임은 구매한 제품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객관적인 불만을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은 고객이나 직원의 태도, 응대에 대한 불만을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기에는 저희가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안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요 하는 건 컴플레인일까요? 클레임일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클레임. 아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안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 뭐 요리하다 보면 머리카락 나올 수도 있지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하셨어요. 이건 컴플레인일까요? 클레임일까요? 그거는 뭐지? 그건 컴플레인인가? 네 맞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과가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불만족스러운 태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컴플레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좀 객관적으로 아 문제가 있구나 제품에 문제가 있구나 클레임 그리고 직원의 태도나 불친절한 서비스는 컴플레인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 어떤 게 컴플레인이고 클레임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네, 1번 자녀 명의로 예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욕구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 컴플레인? 컴플레인 아니요? 제가 보기엔 클레임인 것 같습니다. 요구 서류가 제가 보기에는 6가지 이렇게 해서 이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Q&A로 그래서 이것은 클레임. 두 번째 아, 말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하는 건 컴플레인? 네 맞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이죠. 자동 이체권들이 새벽 시간에 출금이 되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어떤 클레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레임의 응대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까 클레임 예시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던 걸 예시를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한 의도가 어떤 의도였을까요? 바꿔달라거나 환불해달라고 맞습니다. 만약에 카페를 갔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라떼가 나왔어요. 사장님 저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메리카노로 달라는 얘기로 한 얘기죠. 그래서 클레임은 보상을 통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컴플레인 응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 응대를 할 때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응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자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실까요? 공감? 사과? 와! 어떻게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공손? 공감,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근데 너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에이스를 컴플레인 응대 에이스 네 공감과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첫 번째 공감 고객이 불만을 제기를 할 때는 안 들어주면 그 불만이 더욱 커지겠죠. 불만을 잘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 공감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공감은 고객의 불만을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 아니요 이거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보다 아 고객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객 불만을 토로를 했을 때 저희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사과에 넣는 방법은 고객이 얘기한 그 불만을 그 사과 안에 불만 내용을 함께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짚어주기 위해서 그 전 단계였던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고객의 얘기를 잘 경청을 해야 저희가 그 불만이 무엇인지 캐치하고 사과할 때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님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고객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셨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또 제가 불찰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선입니다. 사과를 했을 때 그냥 사과 말고 그 사과 추후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고치겠다라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했던 그 항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인데요. 불만 고객한테 감사까지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까 중요점 얘기했던 두 가지 어떤 것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신속하고 올바르게 응대해서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감정이 다치지 말기. 두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불만 고객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일을 항상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해 주시면 더욱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했다고 무작정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그래도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서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던 저희가 불만 고객 응대가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중요점 얘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만 고객 응대를 통해서 불만 고객을 통해서 우리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까먹었어요. 이 불만 고객 응대법을 배워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방법으로 응대해서 저희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가 더 속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은 반드시 발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응대를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플레인 응대법 네 가지 금방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감, 네. 사과, 네. 개선, 감사. 아, 맞습니다. 공감,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사례를 금방 저희가 배운 네 가지 멘트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한 명은 고객, 한 명은 직원이 돼서 얘기하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많이 기분 나쁘셨군요. 저희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돼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말투를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대답은 이제 공감, 고객님의 말을 경청을 하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고 사과의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죠?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데 진정성을 넣으려면 고객의 불만이 어떤 점이었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말투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또 제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고객이 너무 많이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은행 업무 보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화가 난 고객님께는 네, 오래 기다린 게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고객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제 기분이 상하셨죠. 바쁘신데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만 고객의 응대 중요성과 응대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 더욱 신속하고 올바른 응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명확한 하자가 있는 뭐 음식의 머리카락 또는 메뉴가 잘못 나온 거. 근데 완전히 구분이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컴플레인 사례. 뭐 이렇게 맛이 없어요. 막 이게 맛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사례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클레임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고 클레임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컴플레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다. 그래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은요? 여기서 클레임에 대한 보상 방법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과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진짜 네모칸 두 개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표시하는 단어는 뭐예요? 직원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신속과 올바른 처리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쵸. 불만을 빠르게 자울 수 있는 좋은 점이고 직원이 감정 상하지 않는 게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가야지. 근데 전혀 언급 안 되잖아. 감정 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뭐 해결 솔루션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합시다. 이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게 계속 언급은 하지만 사실 저 앞부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는 거지. 그러면은 바꿔야죠. 내용을 바꾸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바꾸던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 핵심 단어 하나로만 딱 그 문제 인식, 강사님이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돼, 대신에.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하여금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감정 상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고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응대가 되려면 응대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감정 컨트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단어를 그냥 띡띡 띄워놓는 게 좋아.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으면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공감, 사과, 개선, 감사를 앞부분을 짜서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들어도 좋아. 예를 들면 뭐 공사계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컴플레인 응대는 딱 이 공사계사만 기억하세요. 이러면 머릿속에 확 남죠. 공 뭐죠? 사 뭐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드는 거지. 그거를 머릿속에 확 박히게끔. 그때 우리 보조 강사 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그 키메시지 전달하는 거? 네, 맞아요. 이제 교육생분들이랑 소통하는 내용을 계속 강의에 넣었는데 실제로 대표님 앞에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잘 대표님과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좀 이번에는 소통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앞에 계시는 대표님과 그냥 둘이서 오늘 교육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여쭤보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더 질문하고 기다리고 또 대답을 네, 기다리고 잘하시네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교육 때는 CS 강의든 뭐든 교육생들이랑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가 그냥 진도 뺀다? 그런 거는 진짜 최악의 강의. 맞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어려운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 교육생들이랑 꾸준히 교육을 잘 하려면 좋은 교육이 되려면 그런 시간이 특히 초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뭐 머릿속 박혀있는 게 스몰 토크 있잖아요. 우리의 고객은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랑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강의 내용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딱딱한 분위기, 표정 다 안 좋고 막 이러거든. 지난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람들도 표정이 풀리거든. 마음이 열면서 참여도 더 하고, 더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봤던 거. 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이거는 아웃소싱 업체네. 더맨이라고. 네. 본점이고 교환 이거는 CS 교육이 맞네. 네. 교환 개발하고 교육하고 현장 코칭하고 여기 더맨 회사가 이제 주차 요원들 맞아, 이렇게 맞아. 해주는 맞아 파견하는 회사여가지고 이거는 주연님이 예전에 그 백화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업무랑 좀 다를 거야. 완전히 주차. 제가 아는 그 백화점 매니저분들 중에는 원래 그 현대백화점 전체 CS 매니저로 갔는데도 진짜 주차 그걸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로. 코칭뿐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이 또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뭐지? 코리아에 두면은 평생교육기관일 텐데 이거는 기업 아니에요. 아~ 아카데미 같은 곳이에요. 아~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진짜 다양한 기업들 만날 거예요. 여기 코리아 에듀라는 곳의 아카데미에 소속된 강사이지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프리랜서든 어쨌든 소속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법정 업무 교육, 리더십, CS 교육 이렇게. 근데 이제 사내 강사 느낌은 아닐 거야. 사내는 딱 이 여기 업종, 여기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라면 얘는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을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게 보면 훈련 기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내 강사랑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CHM? 저것 좀 들어볼까? 이것도 시설 관리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더맨이랑 비슷한데 더맨이 주차 쪽이라 그러면 얘는 아마 시설 관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시설, 뭐 미화,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아마 사내에서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마 현장 강의 그리고 현장 교환 개발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사 교육 계획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전사라고 하면은 여기 현장 사업장 말고도 본사 직원들도 포함일 거예요. 그 본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 거. 모비스가 부품 회사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 여기 보면 교육 기획 경험자를 우대시키긴 하는데 일러스트랑 이제 영상 편집까지 요새는 강사들에게 요청.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요새 몰랐는데 현대자동차 근무한 직원들이 보니까 영상 편집 일을 하더라고. 아 정말요? 나는 그때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요구 능력들이 있더라. 일단 아까 말했던 CHM이랑 그리고 모비스 이 두 개만 일단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HM은 중소기업이고 아웃소싱 업체라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현대모비스는 업종 자체가 일단 부품 회사긴 하지만 대기업일 것 같긴 하거든요. 중견기업이거나 대기업일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를 한 경력이 나중에 뭐 자동차 쪽에 프리랜서를 하거나 관련된 업종으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가야지. 근데 전혀 언급 안 돼서. 감정은 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뭐 해결 솔루션을 준다거나 사실 저 앞부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바꿔야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공감, 사과, 개선, 감사를 앞부분을 짜서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들어도 좋아. 그러니까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드는 거지. 그거를 머릿속에 꽉 박히게끔. 아 진짜 앞에 계시는 대표님과 그냥 둘이서 오늘 교육한다. 잘하신다.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가 그냥 진도 뺀다? 그런 건 진짜 최악의 강의.오늘 대표님의 인사 교육을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보조 강사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은 저한테 피드백으로 주셨던 내용들이 모두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대표님이 강의를 할 때 오늘 교육생분들에게 이것 두세 가지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주고 교육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아, 교육생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이만큼 더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교육을 해야 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음번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정말 전보다는 더 나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 X부에서 금방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내일 혹시 바로 면접 가능하냐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네. 인성 이제 회사 면접 볼 때 물어보는 네. 질문들 한번 좀 찾아보고 네.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네, 한번 가봐가지고 거기 네. 업무가 뭐예요? 정확하게? 판매 사원 CS 점검, 현장 지도, CS 교육, CS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판매사원들 네. 위주로 네. 현장 마치 내가 여기 직원으로서 CS 강사로 점검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코칭했던 것처럼 현장 지도하듯이
네네. 실제로 고객 응대할 때 현장 지도할 때 어떤 면을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서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 감사합니다. 잘 보고. 안녕하세요. 골목 강사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내 강사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두 군데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백화점 매니저, CS 매니저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CS 매니저 시에는 5분 정도 자유주제로 시간 PT를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사정상의 문제로 제가 시간이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서 무조건 시간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만 저는 생략이 돼서 어떤 시간 PPT를 띄워놓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없는 채로 이렇게 한 3페이지 1분 정도 시간을 한 뒤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시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 사항은 사는 곳 위치나 거리,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바로 출근은 가능한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셨고요. 또 제가 이력서에 적혀있는 뉴딜 일자리 보조 강사 업무, 어떤 CS나 전에 근무했던 경력들에서 어떤 역량을 얻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CS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은 제가 CS 이 업무에 맞는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잘 했을 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CS 매니저가 하는 업무,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CS 매니저는 어떤 강의가 100% 업무가 아니라 어떤 현장 코칭이나 서비스 교환 개발,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런 업무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제작 부분이나 현장 코칭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CS 매니저 면접 시에 드릴 수 있는 꿀팁 첫 번째는 CS 강사라는 키워드를 많이 추가할 것입니다. 제가 자소서나 이력서에 적어놓은 부분들을 앞에 보시면서 면접을 봤는데 CS 그리고 CS 강사, 어떤 보조 강사 이런 키워드에 다 동그라미를 쳐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작, 홍보물, 교환, 강의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많이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시간 자료를 메일로 미리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메일을 제가 PPT 파일로 보냈거든요. 근데 글자가 다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노트북이랑 USB에도 담아가고 포인터기도 다 챙겨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꼭 교환을 보낼 때는 PDF 파일로 보내실 것, 아니면 두 개 다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근무를 할 때에 어떤 그 직무랑 거기에서는 조금 한번 취업을 하면은 조금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고 좀 직무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가시는 게 강의가 주 업무가 아니라 코칭이나 어떤 교환 제작 이런 부분도 같이 어필을 많이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합격을 하게 된다면 2차 면접이 또 있고 그때는 인적성 검사랑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접 강사 프로젝트의 본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의 CS 강사. 골든타임 인사로 친밀감 업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CS 강사 황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가리키는 이 네 가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힌트는 두 글자이고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사진일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매일 하고 계시죠?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인사의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인사, 왜 하는 걸까요? 고객이 좋으라고? 당연히 해야 해서? 아닙니다. 매장에 방문해준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장의 주인이자 전문가인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 친절을 베품으로써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고 받는 고객도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사에 친절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큐브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타이밍 다섯 가지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째,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고객을 발견했을 때,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매장에 고객이 발을 들였을 때. 인사는 어떤 타이밍이든지 이 위 네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고객이 친절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3번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의 전달과 공감이 가장 잘 되는 때라 친절감을 고객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티 캐릭터 알고 계신가요? 이 키티 캐릭터가 저희가 다 알 만큼 인기가 많지만 서양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입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메일을 보낼 때도 이렇게 따옴표에 입모양, 웃는 입모양을 보내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눈웃음을 보내는 만큼 동양에서는 눈을 중요시하고 눈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순간이 친절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저희가 제목에서부터 오늘 골든타임 인사로 친밀감 업시키는 비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친밀감을 업시키는 비법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위함이고 이 친절을 잘 느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고객과 눈이 마주친 순간입니다. 이 캐릭터 다들 알고 계시죠? 현대에서까지 이 귀여운 킨디 캐릭터는 고객에게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배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고객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고객의 친근감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일단은 맨 앞으로 가볼까요? 3분에서 4분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친밀감 업 비법. 이러니까 약간 중간에 뭔가 뚝 끊긴 느낌? 네.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확 눈에 띄게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게끔. 예를 들면 골든타임이 뭐고 골든타임의 인사를 왜 해야 되며 그래서 골든타임 때 하는 인사가 뭔지 사실 이런 내용이 뒤에 없었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캐릭터 두 개는 뭐예요? 인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웃고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힌디라는 네네. 캐릭터는 웃고 있나요 혹시? 힌디를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같이 앞부분에 넣을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 지금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이 캐릭터가 그리고 웃고 있고 네. 그리고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익숙하고 우리 지금 면접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힌디가 뭔지도 일단 해가야겠죠, 답변을. 그리고 저 오른쪽 상단에 더 현대 큐브 시티 저거는 로고인가요? 네, 로고를 제가 따서 같은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아, 실제로 로고 한번 보여줄래요? 검색해서? 이게 더 현대 로고고 디큐브. 이게 디큐브 시티 로고입니다. 그 현대백화점의 컬러가 더 약간 그린 컬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 그린 컬러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블루 컬러인데 사실 현대백화점과 블루 컬러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면접 보는 회사의 메인 컬러를 넣는 게 맞아요.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모호한 느낌? 좀 더 쉬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네 개를 띄워놓고
여기서 네 개의 사진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왜냐면 이거는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오늘 주제가 인사라는 것을 여기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단표에서 딱 여기서 각인을 시켜줘야 될 거는 내가 면접자로서 인사라는 뻔한 주제의 CS 교육이지만 그냥 바로 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이 스팟 자료를 통해서 인사를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야 돼.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장표이기 때문에 네. 많이 생각하지 않게끔 이 네 개의 사진을 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또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면서 이 네 가지 사진에서도 알 수 있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인사할 때 우리가 말하니까 말, 멘트 같이 이런 헬로우도 넣고 말, 멘트 이런 행동하는 자세 네, 표정 표정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뭐 제스처라고 해볼게요. 제스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니면 힌디를 여기다 넣어. 힌디 맨 처음 아, 네. 그리고 여기다 헬로우를 넣고 그 다음 보여지게끔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힌디는 미소 또는 뭐 반가운 미소 적극적인 제스처 얘는 환영하는 자세 얘는 멘트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인사라고 하면서도 인사의 중요한 네 가지까지도 전달해주면 그냥 뜬금없는 사진들이 아니라 좀 관련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이렇게 네 개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친절함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친절한 인사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페이지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마지막에 인디가 주는 느낌 한번 물어보세요. 외우기가 어렵다면 여기다 넣으세요. 아까 그 제목, 기사 제목 여기다 넣으세요. 본인이 외우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이 힌디가 주는 캐릭터처럼 오늘 배운 이 인사 하나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일상에서의 위로 그리고 공감 더 나아가서는 친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힌디로 힌디로 시작해서 힌디로 마무리 이 어떤 타이밍에보다는 인사의 골든타임 이걸로 여기다 그냥 연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친절한 인사의 골든타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그 골든타임의 정의를 한번 딱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들어온 거랑 발을 들였을 때 사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고 발견한다는 거는 이미 눈을 마주쳤을 텐데 얘랑 얘랑 크게 다른 게 모르겠어요. 매장에 실제로 판매사원의 입장에서 고객과 인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눈을 마주쳤을 때 1번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죠. 고객과 지나가는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또 지나가는 고객을 또 한 번 만났을 때 매장에 왔던 고객을 지나가다 만났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매장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들어왔을 때 뭐 그건 당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고 그리고 나갈 때 지나가다 또 마주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네. 골든타임은 이거다. 눈이 마주쳤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힌디 내용 이게 뭔 내용이었죠 아까? 이게 힌디가 조금 귀여운 캐릭터로 고객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늘 친근감 주제랑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얘 힌디의 뜻을 설명하고 우리도 친근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해보도록 하자라고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쓰는 게 맞네요. 오히려 그 사람들 캐릭터 말고 네. 이 캐릭터를 넣고 그리고 저라면은 힌디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귀엽죠? 그리고 친근하죠? 친절함이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인사도 힌디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느낌 바로 친절하고 친근감 있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에 좀 넣어도 사실 초반에 결정이 되거든요. 시범 강의에서의 판단은. 근데 네. 여기까지 끝까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힌디의 내용을 좀 초반에 건드려주면 면접관님들도 이분이 우리 현대백화점 또는 디큐브 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조금은 하셨던 분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때 캐릭터 설명해주는 거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힌디? 지금 네. 제목 보면 친근한 힌디로 지친 일상에 재미를 준다. 위로를 준 선물이다. 그럼 이 내용을 꼭 언급해줘야죠.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힌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힌디가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사람들보다는 고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귀여운 캐릭터인 것처럼 우리 판매사원분들도 인사 하나로 고객들에게 위로와 힐링, 더 나아가서는 친절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에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범 강의 할 때 그 호칭을 선생님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매사원. 네. 그거 하나가 되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이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네.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와 용어를 사용해주는 게 면접 때는 필요하죠. 네. 이렇게만 바꿔주면 일단 5분 정도가 진짜 짧거든요. 결국은 네. 1, 2분 안에 첫 한두 페이지로 결정이 돼요. 아, 저 강사가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되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아이스레이킹도 좋고. 근데 조금 더 제가 첨가를 드리면 뭐 캐릭터라던가 이런 호칭, 컬러, 로고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면 그분들 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맞아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봤으니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면서 했던 게 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잘 하고 싶었는데 뭔가 겉핥기만 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또 두 가지를 인사를 하는 이유와 또 그 잘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 두 가지를 딱 전달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나을지랑 네, 그 부분이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다루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게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는 딱 서론에서 이미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한 4페이지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더 볼지 말지를. 네. 네.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라던가 컨텐츠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초기에 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인사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하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네.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확 눈에 띄게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게끔 저는 이 캐릭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 지금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현대백화점과 블루컬러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면접 보는 회사의 메인 컬러를 넣는 게 맞아요. 약간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좀 더 쉬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를 들면 힌디는 미소 또는 뭐 반가운 미소 적극적인 제스처 얘는 환영하는 자세 얘는 멘트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네 개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인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친절함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친절한 인사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 어떤 타이밍에보다는 인사의 골든타임 이걸로 여기다 그냥 연결해 주는 게 낫거든요. 시장에 실제로 판매사원의 입장에서 고객과
인사하는 경우가 눈을 마주쳤을 때 1번, 지나가는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또 지나가는 고객을 또 한 번 만났을 때, 매장에 왔던 고객을 지나가다 만났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쓰는 게 맞네요, 오히려. 그 사람들 캐릭터 말고 이런 식으로 후기에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 보면 친근한 힌디로 지친 일상에 재미를 준다. 좀 이 내용을 꼭 언급해줘야죠. 외우기가 어렵다면 여기다 넣으세요. 아까 그 제목, 기사 제목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힌디로. 힌디로 시작해서 힌디로 마무리. 네, 두 번째는 통신사 사내 강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시범 강의는 5분 자유 주제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고, 제가 면접장에 도착을 했을 때 USB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저는 대기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두 분이 총 계셨고요. 면접은 자기소개를 한 뒤에 시범 강의를 하고 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면접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시에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적어보았는데요. 이 질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시범 강의를 직무 뽑는 분야가 CRM 사내 강사를 뽑는다고 적혀 있어서 CRM 관련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보고 강의를 맞춰서 준비를 한 건지, 또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 또 CS 강사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출장이 있는데 체력과 이동이 괜찮은지, 가능한지, 업무를 리더십 있게 하는 편인지, 또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편인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통신사 사내 강사라서 CS 업무가 당연히 있지만, 또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는 상품 교육도 필요한데 어떤 습득력이 빠른 편인지, 이런 상품 교육을 하는 부분도 괜찮은지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당연히 이력서에 적혀있는 제 CS 관련 경험들, 업무들,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총 면접 시간은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면서 이 업무와 이 사람이 잘 맞을지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강의 제작이나 코칭, 협업 능력을, 협업 이걸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직무가 있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현장 코칭이나 또 보조 강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하는 어떤 역량들을 많이 어필을 했고요. 면접 이후에는 임석석 검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부분은, 첫 번째는 강의안 가지고 갈 때 노트북, USB, 포인터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노트북은 사실 꼭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USB랑 포인터기는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내용을 직무 PPT와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직무 업종이 통신사 사내 강사는 통신사적인 업무와 또 상품 교육이 있고 또 CS 업무도 주로 있지만 바로 코칭을 하고 또 어떤 강의 제작을 하는 것도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알고 여기에 맞는 제 역량은 어떤 어떤 부분입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LG 유플러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통신사 관련 경험을 많이 어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면이나 면접 시에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본이나 면접 답변 대본을 꼭 외우지 말고 키워드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키워드 정리하지 않고 대본만 외워서 갔을 때 정말 한 글자라도 탁 틀리게 되면은 긴장을 확 해버려서 더욱더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만 잘 준비를 해가셔서 많이 많이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 잘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연님. 네, 대표님.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어요. 아이고,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때, 마음이? 솔직하게? 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제가 제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하나도 안 떨었어요. 진짜? 시강하는데. 왜 근데 대박. 대표님 앞에서 하도 해서 그런지 저 대표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떨리지 저 면접관들 앞에서 한 개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 정작 잘 보여야 되는 데서 잘한 거잖아 진짜로. 맞아요.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주연님이 진짜요. 그래서 더 그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인데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듣게 되니까 뭔가 어봉봉하고 아직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다 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풋풋하다.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자료 모으기. 내가 빠져도 강사님한테서 내가 사라져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아카데미에서 알려주지 않아. 잠깐만. 왜 이렇게 떨어? 10초만.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당연히 한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겠죠. PPT 한 장면 장면의 흐름만 외우고 지하철 탄 옆자리 분들에게 인사하시나요? 처음 발표한 팀 주제가 어떤 거였죠? 보상을 통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대사를 막 외워서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거를 진짜 친한 동생을 CS 강사로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아이고, 너무 축하해. 네, 이렇게 골목 강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시범 강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을 통해서 어떤 보조 강사도 할 수 있었고 와! 복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도 많이 보조 강사로 가보고 현장 코칭도 따라가보면서 그런 제가 적었던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들이 면접 시 주된 물어보는 내용들이었고 제가 시범 강의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범 강의를 많이 해보고 강의한 제자를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잘 면접을 볼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많이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앞으로도 쭉쭉 역량을 쌓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CS 강사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이런 제 영상과 소소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또 에듀이너스 카페에 보시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CS 강사라는 꿈을 꾸고 이렇게 창원으로 2월에 올라와서 5월 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자격이 있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지만 또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크게 들고 있습니다. 에듀이너스 컨설팅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강의를 만들고 시범 강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닌 강의 강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현장 코칭과 또 보조 강사를 할 수 있는 경험도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사실 취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다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CS 강사 꼭꼭 꿈 많이 키우시고 꼭 이루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 강사 황주연입니다. 네, 채영님 혹시 저희 인사교육 때 배웠던 내용 현장에서 네,
적용하셨나요? 제가 여기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사 교육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은 PPT로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가 계속 손을 모으고 있는 자세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자세예요. 그렇게 하는 자세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손을 써야 될 것 같고 구두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최대한 구두 소리를 안 나게 하면서 구두를 이렇게 끄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끄는 행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걷는 거. 그리고 자세를 지금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여기 갈리지 않게. 이동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나아요. 그리고 화면을 많이 봐요. 화면을 최대한 보지 않고 여기 교육생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습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전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연습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최대한 화면을 보지 않고 강사님께서 물 흐르듯이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CS 강사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강의 들어가요. 오, 맞습니다. 그 내용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셨어요? 네. 1등부터 3등까지는 선물을 넣어 드리려고 Mm-hmm.